여기 맞나? 차오 와봐, 차오 와봐, 이런 거. 있는 차 중에 세 대만 할인 조금 더 해주시면. 오케이. EV3, 캐스퍼 EV.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지? 르노. 한번 둘러보시고 정해주세요. 아. 마음에 드세요. 아, 알았어. 아, 근데 팔 만한 게 별로 없어, 보면은. BMW 할인 많이 하는 거 많던데. 아, BM은 어차피 내가 1등이잖아. 어차피 1등인데 뭘 더 싸게 해줘. 대한민국 최저가인데. 세 대만 딱 해주세요. 딱 세 대. 아, 오케이. 가보자. 오케이. 현대부터 가볼까? 이건 뭔 차야? 아, 엠비전. 이렇게 만들 거다. 절대 안 만들 것 같아. 비전 치고 너무 못생겼는데? 이거 약간, 이번에 머스탱 닮았네, 머스탱. 머스탱? 어, 지하주차장. 캐스퍼 치고 잘 달린다. 보러 가자. 그거야, 지금.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. 캐스퍼 EV. 캐스퍼 EV. 이게 300km 간대, 300km. 300km 간대, 이거. 충분하지. 아니, 레인은 200km 가거든. 그리고 V12 돼, V12. 코나 이런 거 안 되거든. 얘는 V12 된대. 그리고 공간이 많이 넓어졌대. 타볼까? 아, 근데 내가 무릎이 다. 형, 편하게 앉아봐. 아이씨, 섭섭한데요? 아이, 공간 섭섭한데요, 이거? 아이, 근데 우리는 안 돼. 이거 되는 차는 레이밖에 없대니까. 아, 그래도 많이 커졌다. 근데 옵션이 보면은 좋은데? 이게 훨씬 좋아. 레이. 레이 EV보다. 아, 디테일이 좋아 보니까. 레이 EV 너 충격받았다며, 그때 보고서. 네. 그런 차 진짜 오랜만에 봤어. 나도 처음 봤어, 솔직히. 자, 여러분들. 요 차가 이제 2천만 원대에 나온다고 하는데 보조금 받기 전 금액이에요.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면은 거의 진짜 레이 가솔린 금액으로 살 수 있다. 레이에 비빌 수 있는 차가 나와요. 아, 훨씬 비비지. 공간 빼고 근데, 공간 빼고는. 근데 얘, 여러분들이 옵션 좀 추천해 주십시오. 그대로 제가 발주를 한 20, 30대 정도 넣어 놓을 테니까, 그거는 특가로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댓글로 옵션 추천 부탁드립니다. 색깔 이쁜 거 많은데? 저거 이쁘다, 저거. 저거. 무광. 이거 이쁜데? 그지? 저거 아니면 이게 이쁘다. 여기 두 개. 자, 오늘 차 여러 대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가 요거 좀 많이 좀 싸게 달라 라는 게 가장 많은 댓글을 보고 제가 그 차는 특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수입차건 국산차건 상관없어요. 뭐가 됐든 전 하면 합니다.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또 할인 한번 입어줘야 되나? X2가 새로 나왔네. 아, 그럼 저거구나. X2가 할인이 있나? 지금 없을 건데? 저거 근데 구린데?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? 네?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? 아, 뭐 원래 쿠페는 쿠페였는데 되게 세단 같지 않아? 6GT? GT 같은 느낌이 되게 드네. 자, 이제 BMW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전기차 위주의 디자인 만든다니까. 이거 같은 데 이뻐 보이지? 이게 IX2예요. 이건 IX2. 이게 더 이쁘게 생겨. 이건 이쁜데 왜 이건 구리지? 구리. 이건 이쁘다. 할인 센 3차종 다 있네 여기. i7, X7, XM, 할인 삼총사. 할인 제일 센 차들만 모아놨네 여기. 이 세 개 차종 내에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할인 지지 않겠습니다. 문의 주시면 정말로. 여러분들 미니 할인 궁금하세요? 미니? 미니가 보면은 싹 다 풀체인지 됐잖아요. 이제 근데 남은 재고가 제가 알기로는 패치 5도어랑 그 다음에 컨버터블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가 최대 한 14%? 네, 14%에서 15%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거 몇 대 이제 팔면은 전부 다 지금 신상들은 할인이 없는 상태다. 제가 괜히 안 찍는 게 아니고 할인이 없어서 못 찍는 거예요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남은 재고 사실 거면은 연락 주세요. 제네시스 GV70이 난 제일 이쁜 것 같아. GV90이다. 제네시스는 거의 그대로 내보내잖아, 양산으로. GV80도 처음 나왔을 때 거의 그렇게 생겼었어.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.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지, 금액. 새끼들 막 갑자기 1억 5천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가? 네, 여러분들 이거 G80 일렉트릭 있잖아요.
상충성 개선이 되게 많이 됐대요. G80 아쉬운 거 딱 하나잖아. 약간 굼뜨는 거라 공간 약간 좁은 거. 실내 공간도 엄청 커졌고 전기니까 턱 끝발 없이 그냥 쭉쭉 가니까 그걸 다 잡은 거지. 권PD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기아야. 기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차가 있단 말이야. EV3 EV3 팔아야 돼. 이거 우리 좀 있으면 물량 쏟아지거든? 서로 되게 경쟁 많이 할 거예요. 캐피탈별로.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차는 장기렌트 타다가 반납이 최고다. 반박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. 네. 근데 진짜 중고차 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. 제가 그거는 나오면은 안내를 드리고 정확한 이제 보조금이 안 정해져가지고 그거 정해지면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EV3 보러 가겠습니다. 아, EV6 괜찮아. 100대 넘게 팔았어. 100개요? 100대 넘게 팔았어. EV6 이거 전 모델. 페리 전거 할인 이빠이 때려가지고. 우리가 이번 연도 가장 주목해야 될 차 바로 EV3입니다. 공간성,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, 그리고 가격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봐봐. 이제 완전히 EV9 줄여놓은 것 같아. 편해 편해. 눕는다? 디자인도 좋아. 근데 좀 이게 GT라인이잖아. GT라인 치고도 플라스틱이 좀 많긴 해. 아 이거 근데 진짜 기대돼. 진짜 많이 팔 것 같아 이거는. 지금 모든 캐피탈들이 다 지금 이거 발주 엄청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. 볼 거 많다.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할 때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도 40분밖에 안 걸렸어요. 쭉 왔다가 그냥 착 보고 해운대 앞에서 자고 가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보면은 그냥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것 같아. 근데 캐스퍼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현대는 캐스퍼 EV가 이제 대박을 칠 거고 기아는 EV3가 대박을 칠 것 같아요. 전기차 시대는 어차피 오기 때문에 싼 것부터 아마 이제 흡수해 가면서 가지 않을까. 야 근데 이런 차는 정말 탈 만한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이거는 살 수 있지. 아니 여러분들 혹시 특장차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. 만약에 그런 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연줄이 있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유명한 데 걸 많이 갖고 올 수가 있어요. 카니발 특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저희가 일부러 그냥 안 찍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도 상품으로 기획해가지고 준비해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. 댓글 남겨주세요. 사람 말하는 데 오면 난 피곤해. 아이라서 그런가 봐. 이는 안 피곤하냐? 안 피곤한데.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모빌리티 쇼에 왔는데요. 저도 이런 쇼를 처음 와봤어요. 차를 꽤나 오래 판매를 했지만 이런 쇼는 처음인데 와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몰리나. 네,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보면은 BMW, 현대, 기아 이렇게 몰려 있어요.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BMW야 어차피 잘 되니까 BMW 걱정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차들 르노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 르노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현대, 기아가 빡세니까 대한민국에선 오히려 조금 더 르노가 잘 됐으면 좋겠다. 네. 현대기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차는 좀 뭐 가격 괜찮은 거 없나?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댓글은 참조해가지고 특가 상품 잘 만들어내요. 저희 자체적으로.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렛미네 김태웅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